안녕하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대형주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 종목이나 가져온 건 아니고요. 현대차를 가져왔습니다. 현대차를 보면은 여기 고점에서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벽에 부딪힌 듯이 가격을 더 상승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고개를 아래로 돌리는 그런 첫날이 7월 2일 당일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가져왔고요. 상승을 계속해서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해서 상승해 줘야 되는데, 특히 이제 이런 날에 돌파를 해줬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니까 아래로 고개를 이제 다운시키게 됩니다. 저는 조선경제를 구독해서 보는데, 당일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기사냐면은 상반기 죽순 자동차 5개사, 그러니까 5개 회사가 판매량이 5% 줄었다고 합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내수 판매는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8.4% 증가한 38만 4,113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내수 판매는 역대 최대인데 현대차는 주가가 이제 아래로 틀려고 할까요? 방향을. 네이버 금융에 가서 기사를 보니까 7월 2일 날 기사가 나왔습니다. 차이나 쇼크의 허우적. 사드 보복 때보다 판매가 20%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9만 대가 급감을 했다 그러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줄었다고 기사가 나와 있네요. 여기 보면은 중국의 1공장 문을 닫는 등 구조 조정에 나섰다고 있는데, 조선경제에도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 공장이 이제 베이징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판매되는 게 지금 20% 쪼그라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중국은 건설 경기 침체로 이제 상용차 수요도 줄어들고 이제 토종 브랜드한테도 밀리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까 조선경제에서는 뭐 국내에서는 최대 내수 판매는 역대 최대라고 그러고 또뭐또20% 감소했다는 기사도 있고 헷갈리신 분들을 위해서 현대자동차가 7월 1일 날 실적이 나온 이제 공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국내랑 해외로 나눠져서 이제 실적이 나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그래서 여기 국내가 2.5%로 증가를 한 거고요. 이제 해외가 10% 정도 떨어졌죠. 그래서 내려보면은 이제 이렇게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7월 2일 날또안 좋은 기사가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재고가 석달새 1,600억 늘었다고 합니다. 뭐 충격이란 말까지 쓰면서 이제 상당히 위급하다라는 뉘앙스의 기사이고요. 이렇고요. 보면은 만도가 이제 구조조정하고 했다고 하죠. 만도 차트를 한번 보면은 이제 전체 차트를 보면은 이제 우하향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향하다가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면은 이제 차트가 우하향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만도는 시가총액이 1조 4천억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시가총액 큰 기업들은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아니면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제 이렇게 계속을 하락을 해줬던 것이고요. 내용이 차트랑 똑같죠. 그래서 임원을 감원하고 이제 구조조정하고 구조조정은 회사가 어려울 때 하는 거죠. 만약에 회사가 잘 나가고 그 사람이 없어서 필요하다면 계속 뽑겠죠. 왜냐면 뽑는 족족 그게 다 매출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하지만은 이제 회사가 어렵다면은 사람을 내보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위험하다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이제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제조업의 재고가 쌓인 상황이라고 하네요. 외환위기는 1997년, 98년 그때니까
지금 20년, 30년이 돼가는데 그때 이후로 최고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제조 다음으로 이제 자동차 다음으로 이제 석유화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업종도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드로 한번 얻어맞고 여기 미중 무역 갈등으로 중국 내수 시장이 좀 둔화되면서 두번 얻어맞은 거죠. 그래서 국내 요인이 아니라 중국과 관련된 이제 시장이 영향을 받으면서 현대차 실적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호가창을 볼 건데 대형주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마 궁금하셨던 분들도 많을 텐데, 왜냐하면은 대부분 대형주는 매매 잘안 하죠. 이쪽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움직임이 별로 없죠. 그래서 장 초반에 이렇게 하락하는 움직임이 한번 이후로는 차근차근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이고요. 이제 하락이 1% 정도쯤에서 동시호가가 이제 형성되고 있고요. 시작을 빨리 안 해서 제가 좀 시간을 땡겨서 139,500원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위로 한주 누가 샀습니다. 움직임이 별로 없죠. 물량이 여기 이렇게 걸려 있고 매도는 여기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 뭐 대부분의 개인들은 대형주를 좋아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움직임이 없으니까 답답하거든요. 저도 지금 보다가 안 걸릴 뻔했습니다. 이제야 조금 움직이는데 거의 이제 한 호가를 움직이기가 엄청나게 힘이 들죠. 위에 물량이 여기 쌓이고 있습니다. 조금씩은 계속 쌓이고 있죠. 쌓이면서 밑에 매도가 나오고 있고, 여기도 쌓였죠. 쌓이면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 이게 대형주가 하락할 때 모습이겠네요. 여기 큰 물량이 있지만 매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게 처음 이제 지지선을 깨고 하락으로 고개를 이제 돌릴 때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 물량이 쌓이는데 위로 사는 물량이 없습니다. 대형주는 이렇게 뭐 이런 따닥 빠바바박 따다다닥 사는 물량들이 이제 보통 나오면서 이것도 깨고요. 물량이 쌓이고 있죠. 이렇게 하락을 하고요. 요거 물량 깨지는 것까지만 보겠습니다. 천주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나오니까 이제 한 방에 깨고 내려왔고요. 이런다고 또 급락을 또안 합니다. 왜냐면은 대형주가 1% 빠진 것도 많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하루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등락에서 한 절반 정도 빠지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차트를 봐도 이렇게 많이 상승한 날 이제 뭐 4%고 이날 이제 엄청나게 갭이 뜬 날도 이제 5%고 제 일상적으로는 뭐2% 그런 안에서 놀죠. 거의 뭐 1, 2%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현대차는 예전에 한번 엘리엇
하면서 살짝 다뤘던 게 있는데, 엘리엇 평단가가 아마 이쯤이었을 겁니다. 아마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엘리엇이 엄청나게 물렸었죠. 이렇게 눌렸다가 이렇게 다시 올리는 그런 상태였고, 뭐 그랬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